참예수님 김신부입니다. 인천항 하겠습니다. 오늘 파란 옷을 벗고 빨간 조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운전 잘하시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텐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한 달 만에 뵙는 거죠? 네. 신부님과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저 없이도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네. 그랬죠, 네.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상황이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신부님이 안 계셔서도 아, 그랬구나. 저 사무국장님 계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오늘 파란색 벗고 조끼로 입었습니다. 너무 더워. 네. 이게 좀 습해가지고 땀 차더라고. 그러면 팔을 드러내고 출발하겠습니다. 스텔라 마리스 해양사무 화이팅! 화이팅! 출발! 지금 이제 가는 길에 지금 토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좀 남깁니다. 이제 거기 이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네. 케이스들이 네. 몇 개 나오고 있어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 저희 본당이 이제 개신교에 계시다가 성당이 오고 싶으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무금이나 목금이나 이런 거를 내시는데 그치, 교무금은. 네. 그러고 이제 교무금 측정하려고 교리사, 교리교사랑 갔어요. 갔더니 관리사님이 했어요. 두 번째 사무장님이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조금만 하시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개신교는 11조를 내야 되고 헌금도 얼마씩 내고 돈에 이렇게 맞춰서 원금에 맞춰서 좀 내고 있는데 왜 성당은 돈을 적게 받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없으신 거는 부담되시면 적게 내도 돼요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천주교가 진짜 너무 이제 좀 예의가 있고 네. 부담은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 개종을 한 이분의 입장에서는 네 신기한 거예요. 낸다고 했는데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돈을 반으로 줄여서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 이게 이제 천주교의 이제 이런 예의가 이런 문제도 있고 헌금을 내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내냐고 1,000원짜리 5개 내드리고 네 그래서 이게 하향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까 또 사무국장님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아드님이 네. 다니는 이게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거기 이제 사장님이 네. 이제 아니 같이 일하시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되게 열심히 한 개신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드님한테 계속 이제 선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 그래가지고 아 개신교 배울 게 또 있어요. 그런 열정들을 어떻게 만들까? 천주교는 하지 마라.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사실 천주교 신자들. 그래서 또 아침에 이런 얘기 하면서 인천항 벌써 다 왔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장님 그래서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아 진짜? 네. 그래요. 거기는 어딘지는 비밀로 할게요. 네. 네. 선장 가서 이거 받아왔는데 갔다 온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처음 만난 분이죠. 처음 네, 만난 네. 분이 이제 왜 배에 들어가냐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은 또 선교 목적으로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히 얘기한 게 저희는 선교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천주교를 그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종교 상관없이 그냥 가서 한국에 온 거 환영하고 거기 이제 그 이제 선원들이 그 취약한 업무 환경이라든지 가족을 떠나 있는 그런 것들 노고를 치하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을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종교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게 제가 유니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사무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 해하셨고 그분이 말씀을 실수한 걸로 네, 아유 잘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토크 천주교와 개신교 그거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네. 특히 본당들에서 캠프를 많이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 네. 캠프도 개신교 청소년 캠프랑 천주교 청소년 캠프가 좀 이렇게 좀 달라요. 네, 달라요. 수준이 좀 이게 좀 이게 그렇습니다. 개신교 청소년 캠프를 가면 일단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온대요. 애들이 기도할 줄 알게 되고 찬양에 빠지고 뭔가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와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천주교 이제 본당 캠프 이제 그런 거를 뭐 모든 본당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막 이렇게 귀신놀이하고 어?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는데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율동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개신교는 이제 정말 라이브로 막 연습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 찬양 리드를 해요. 찬양 리드를 하면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애들이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찬양을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이걸 따라 부르자 하면 누가 따라 부릅니까? 예, 이제 같이 호흡해야지 따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신교를 무조건 비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잠깐 지금 해봤어요. 여름이니까 여름 캠프 많이들 보내실 때 마땅히 보낼 데 없으면 차라리 교구에서 하는 청년 성령 세미나 보내세요. 청소년 세미나도 있고 아이들 세미나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데도 다녀오는 것도 네. 성숙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주교의 애들 캠프는 특히나 물놀이 먹고 음악 틀고 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분 하면 다 이렇게 따로 놀는 그런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어느 때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이렇게 또 아이들과 1대1로 이렇게 잡담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같이 이렇게 합심 혹시 교리교사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랬어요? 네, 하긴 저도 신학생 때 이제 그 캠프 갔다 온 그 얘기 그 기억나는 거지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 그 똑같아요. 저희 똑같아요? 귀신 놀이한대요? 비슷한 연합이 그렇게 있어요. 귀신 놀이하고 밥 해 먹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뭐 나중에 뭐 불놀이 캠프파이어 숨추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캠프에. 이사 한번 드리는 게 그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걸 보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먹고 놀고 물놀이 하고 이게 놀고 기억에 남는다 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신교회들하고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러는데 우리는 아 나는 물놀이고 뭐 먹은 게 너무 기억에 남아. 맞아요. 아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딱 그 암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뭐 인천항 갈 때까지 약간 토크가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비가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일부도 쪽으로 또 물품 적재 거기 유관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거기 CPBC 평화방송 라디오에 녹화하고 왔는데 녹음이죠.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당선하는지 물어봐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고 왔어요. 사실 여기 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가.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 신자들은 모르는 게 많겠죠. 보안구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안구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관심이 좀 요즘에 증가하는 것 같고 그 해양산목 영상도 저기 처음에는 맨 처음에 우리 올렸을 때는 막 거의 100회가 안 넘었는데 지금은 뭐 1000회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외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나를? 어, 진짜 알아보세요? 어, 네. 어,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 본당에 아닌데요. 저희 본당에서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 네. 네, 지금 정말 자부심 가져요. 너무 정말. 그리고 지난번에 신부님과 이제 안 계셨을 때 사무총장님하고 둘이 간다고 했을 때 네. 솔직히 처음에는 저 혼자서 속으로 부담이 됐고 되게 네. 좀 그랬어요. 근데 믿는 건 이제 사무총장님을 제가 믿었죠. 워낙에 이제 베테랑이고 워낙 또 센스 있게 잘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신나게 이제 갑시다. 그래서 아 신부님 안 계셔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 경험이 두려움이 정말 없어졌어요. 그리고 맞아주는 그 친구들도 되게 기쁘게 맞아주고 또 사무총장님 안혜스 씨가 너무 잘 이렇게 잘하시죠? 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도 이제 기본적인 언어도 초파초회가 저 배, 배 특이한 배다. 네. 멕시코 잠깐만. 이렇게 멕시코 깃발도 있고 좀 특이하게 해놓고 종박을 했네요. 이 사람이 거기 다닌 나라 아니에요 혹시? 네. 저 배는 뭐래요? 저 그 모르죠. 궁금하긴 하다. 모자들이 내려서 여행객들 내린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궁금해서 그렇다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럴까요? 모자들이 내리고 남자들은 저렇게 제복을 입어서 신체 모자 쓰. 진짜 그 캐리비안의 해적 그거 나온 배 같기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여기 있는지 군대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군함이랍니다. 아 군함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투용은 아니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 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여자들은 이분들도 네네네 네, 네, 학생인가 보다. 네 학생들이래요. 여자들도 네 제 여자분들도 다 여기 학생들 있고 군함들 네. 아니 하얗게 제복을 다 입은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나오든지 멕시코 군함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아 오늘은 신기한 분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국기들을 왜 저렇게 다 많이 달았지? 나라 들른 나라 국기를 달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사실 제가 이제 한 달에 저는 한 두 번 정도 함께 하고 또 이제 그 평신도 이제 방선 봉사자 양성을 위해서 또 사무국장님하고 돌아가면서 봉사자들이 저 없이 갈 때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갔다 와서 그런 체험담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하고 그 또한 그들도 되게 반갑게 어떠한 이렇게 저항심도 없고 또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신부님과 같이 갔을 때처럼 이렇게 잘 맞이해주고 웃어주고 거기에 잘해준 사무국장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예전처럼 웃으면서 밝게 있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한국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 방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국의 대표 미인상 미인상 웰컴 투 코리아. 첫 번째 배 오늘 멋있는 배 들어옵니다. H빔 네, 나르는 선박. 큽니다. 큰 배예요. 이 정도면은 5천 톤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요, 신부님. 한 4만 7천 뭐 4만 7천 톤 그게요? 네, 네. 보통. 네. 와. 천천히 가져가실게요.
sir, may still marriage dito, sir. Sir, nagtatulong mo sila, sir. Ilan po mo? Ilan na po mo? 23 Can we get inside? Yeah. To give you the cup? Thank you. Sit down for me? Can we hear? Register. Thank you. What's your name? Walter. Walter, yeah. Yeah. My name is Kim. Father Kim, Elizabeth, Alice. Okay. So all Filipinos here? Yeah, all Filipinos. Good, good. You wanna say hello and some gifts, free gifts? Yeah. I like your cup. Yeah, absolutely. Yeah. Yeah. You must like it. Yeah. Take it. Yeah, take one. Take one. Yeah. Wow. Nice. Nice. Yeah, this Okay. Yeah. Good, good. Oh, good. Okay, sir. Thank you. Okay. Yeah. You can go inside there. You have our office there. Okay. So, thank you.여기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where? 저 where 하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어디? 어디? 어디에 붙일까? 맛있게 먹을. 이것도 이것도 저번에 그 동검도 채플에서 그 삼국자님이 받아오신 거. 근데 거기 이거 뭐야? 오뚜기죠? 오뚜기에서 동검도 그 채플 갤러리로 많은 박스들을 보내주시나 봐요. 그래서 동검도에서도 더 이제
이렇게 취약한 분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또 저희를 발견하고 저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파이팅. 오뚜기도 네, 광고. 광고했네, 광고했어. 오뚜기. 오뚜기로부터 뭐 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오뚜기.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쓰러지지 않는. 안녕하세요. Hey. Are you eating lunch here? So we can prepare some.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us. 점심을 주신다고. 근데 sorry, we have to go to another visit. Because from now, it is already 11 o'clock. All crew will go up here, maybe at 12 noon. Because they are working on the engine and the deck maintenance. Okay. So whole crew, how many crews here? 23. Now 23 crew. 23. 아, 그러면 23 이거 같은. 지금 엔진에서 다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12시면은 점심 먹으러 다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볼 수 있고 이제 아니면 지금 여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스티커 물어보시죠. 스티커. Where? Can I put this sticker? Yeah.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스미 로저리, 로저리, 굿. 그래요. 천천히 태시면 돼요. 물주 포장한 거 저희 23개 빼겠습니다. 여기. 15개 And this is rosary beads. So from all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we 가죽. To repack again and say the prayer and then so please share all these things with the crew here for the lunch. So please share. Okay, for the whole thing. Okay. Can I pray for you, okay?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the Holy Spirit. So Lord, bless this ship and all crews. They are working hard, and day and night, and they are battling for their loneliness, and also they are battling with heavy wild sea and ocean. So please, looking after them and protect them from every danger. Please guide them and give them your tender heart. They can look after one another. Each cruise for also pray for their family members as well. So Lord, help us, guide us, especially pray for this ship captain and also engineers, each particular on their position. Bless them, help them.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So please share my intention to the whole cruise. I will give them one cup. Yeah. One rosary. Yeah. Let's put more speakers upstairs. Yeah. Information, our telemaries. Facebook, also Messenger is available. So if you have any problem, just send us a message. So we can reply. And also email address.
Hello, Max. I'm Max from Philippines. Do you understand any Korean languag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Well done. Bye. Bye. 첫 번째 배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덥습니다. 더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진짜 그 이제 많은 분들의 HD님 조심해. 다니고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HD님이. 계속 쭉쭉 가네. 네. 다 이렇게 이럴 때 비가 쏟아지면 좀 시원할 텐데 지금 완전히 지금 야 밥통. 네. 라이스 쿠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딱 그 느낌이죠 지금. 한증 맛. 찌고 있어. 찜통. 네. 찜질방. 네, 여름 찜질방 느낌입니다. 그래도 어떤 일, 무슨 일이나 감사해야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불평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배로 가겠습니다. 네. 실내에는 그래도 좀 쾌적해 보였고. 네. 청소를 잘했나? 하여튼 뭐 냄새도 별로 없었고 없었어요. 깔끔했습니다. 네. 좀 밖에 나와 있는 그 분이 좀 이렇게 더워 보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더워 보이긴 했는데 안에 계시는 분들은 시원하고 쾌적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배로. 자, 다음 배에 도착했습니다. 평형수를 빼고 있네요. 물이 엄청 떨어지고 있고. 스위저즈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높이랑. 네. 그렇죠. 네. 응. 아, 물. 네. 자, 이 배로. 저 물이 저 배 안에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저기 물 뺄 때 보면. 냄새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물들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음식할 때 썼던 물일 수도 있고 빨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입에 또 약간 설탕 느낌인데요? 네. 지금 네 벌써 설탕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입에 설탕이 실려 있고요. 근데 네, 탕후루에 원료 설탕.
있는데 한번 얘기해. 아, 들어가면. How is that? 저희를 보고 찾아서 올 때까지.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벌써 갔어요. We are Stella Maris. Yeah, we have some gifts for you. Free gifts. Hello. What's your name? Muli Ganesha. Muli Ganesha. Yeah. From India. India. Yeah. India. Namaste. Namaste. So this is some cup noodles. Okay. And also this is cap. Okay. So how many fruits in here? 21. 21. 이게 몇 개에서? 20개가 없는데. 20개? 나눠서 하나에 다 두고 가면 되죠 그냥? 22개. 22개?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네. 이거는 any fruits of the villages. So India, Indian, Pakistan, Pakistan, and Burma. 다만, Burma. 아, 네. 세계국이 파키스탄 범위. 그러면 이거 모자가 21이야. Try travel. And here is Incheon. Oh, it's your transport here. Okay. You can remember us. Thank you. It was very good. Oh, it was awesome. Yeah. Thank you. Thank you. 하나, 둘, 셋. It's a very hot day.지금 주룩주룩 부어. 네, 저 너무 이상해. 그래도 여기 이제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냥 그 목줄을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여쭤봤는데 본인이 인도 분이신데 본인이 나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목줄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그 사실 인도가 굉장히 그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주교 비율이 뭐 한 2-3%만 돼도 인구 대비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많이 만났어요. 인도 천주교인을 아마
수직유 대해서 호의적이고 최근까지 뭐 신앙생활은 못했겠지만 목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고 해주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네, 다행이에요.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또 세관 이제 한 달에 한번 방문하는데 오늘 그날이어서 세관으로 가서 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길구 해양사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후원 감사합니다. 신분증까지 찾고 왔어요. 지금 땀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완전 진짜 저희가 한문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나 옥수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쪄지는 곡물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덥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네, 미션 수행을 위해서 다닙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해양 사목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희 지금 이제 세관 인천 본부 세관 본부인가요? 네. 뭐라고 하지? 인천 세관 본부에. 네, 인천 세관 본부 특송 해상물류센터. 해상물류센터에 가서 원래 미사 하겠습니다.